2020 WK리그 19라운드입니다. 인천 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경기를 인천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자, 오늘 경기 인천 현대제철 1위 팀과 최하위 팀의 경기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자, 5라운드에서 인천 현대제철이 5-0으로 승리를 얻었고요. 12라운드에서 인천 현대제철이 2-0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 왼쪽 편에 노란색 유니폼이 보은상무, 화면 우측편에 붉은색 유니폼이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김희수의 스로인. 자, 수비 여유있게 벗겨냈고요.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하지만 김정민 골키퍼가 잡아냈고요. 자, 장슬기 쪽을 바라봤고요. 장슬기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중앙 쪽으로 방향전환. 이세은 앞쪽으로 전진패스 여기 됐습니다. 최유정 슈팅골! 자, 경기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최유정이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툭주고 반대편 연결합니다. 심서연, 심서연의 땅볼 크로스 그대로 흘렸습니다. 최유정 수비 앞에 두고 슈팅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담 툭 찍어줍니다. 장슬기, 최유정, 자, 먼 거리에서 슈팅! 오! 그대로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강채림의 득점! 그대로 골 연결됩니다. 스코어는 2-0! 이세현 왼발 슈팅! 하지만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자, 이민아가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서연에게 정확한 패스. 심서연, 자, 크로스. 자, 심서연의 슈터링이 나왔고요. 오른쪽 측면. 자, 내줍니다. 강채림에게. 강채림 다리 사이로 빠져 나왔고요. 박스 안쪽, 하지만은 송다이가 걷어냈습니다. 장슬기 이소담에게. 오른쪽 김혜리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하게 연결. 김혜리 앞쪽으로 강채림이 올라왔어요. 이세현의 코너킥. 골프스 쪽으로 불러온대요.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3-0입니다 이세현이 준비합니다. 잘 올라왔고요. 자, 이민아의 슈팅은 수비에 막혔습니다. 빼주고 들어갑니다. 이민아 가지고 들어갔어요. 장슬기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하지만 김현주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이민아가 공을 키핑하는 과정에서 장슬기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켜냈습니다. 강채림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유지원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뒤쪽으로 머리에 맞췄습니다. 자, 하지만 크로스바를 넘어갔어요. 장슬기의 헤딩이었고요. 자, 오른쪽 선택 김민수 땅볼 크로스. 하지만 반도영에 연결됩니다. 반도영 김민수 크로스 올라왔어요. 가슴 받고 슈팅. 하지만 수비 벽에 맞았습니다. 자, 권한을의 슈팅이었고요. 자,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자, 머리 맞고 굴절됐습니다. 김현주가 와 있습니다. 자, 폭.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 현대제철이 3-0으로 앞선 상황에서 경기가 종료가 된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요. 자, 경주한 수원이 창녕 WFC와 0-0으로 비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경기 포함 3경기 3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후반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인천현대제철,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이 보은상무입니다. 정 버텨줍니다. 박스 안쪽 진입,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자, 뒤쪽에서 장승기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낮게 올라옵니다. 내려 떨어졌는데 임선주 슈팅! 자, 골키퍼 슈퍼세이브! 자, 유지원이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이민아 파울 선언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기수 헤딩! 골! 임선주의 헤딩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4대0입니다 김혜리의 스프린트. 자, 공 살려냈고요. 자, 한 명 벗기려 했습니다. 찍어 올려줬고요. 오! 지금은 골키퍼 키를 넘겼습니다만. 오르마 슈팅! 자, 정설빈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갔고요. 자, 오른쪽 내줬습니다. 정설빈 연결됐습니다. 오프사이드! 오! 반대편! 장세기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혜리 올려줬습니다. 발리 슈팅! 자, 하지만 빗맞으면서 손에 맞았다는. 자, 김지원. 자, 헤딩 돌려놨습니다. 자, 코너를 좋지 않습니다. 왼발 슈팅! 지금 임선주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앞쪽으로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강채림 박스 안쪽 접어놓고요. 골키퍼 1대 오르마 슈팅 슈퍼세이브. 유지원의 슈퍼세이브가 터졌습니다. 뺐고요. 뒤쪽에서 김지원 공 살려냈습니다. 오, 지금은 걸렸습니다만 장슬기 박스 안쪽 정설빈한테 연결해줬는데요. 거의 다 소비가 됐습니다. 장슬기 빠르게 갑니다. 자, 아웃넘버 공격수 바깥쪽 김혜리 선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혜리 툭 내주고요. 정설빈 슈팅! 하지만 옵사이드 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내줬고요. 자, 유지원 골키퍼가 나와서 잘 잡아줬고요. 오! 멋진 개인기로 빠져나왔고요. 왼쪽 열어줍니다. 박희영! 왼발 크로스! 뒤쪽에서 정설빈! 낮게 올려주는데요. 흘러갔습니다. 오르마 슈팅! 자, 강채림의 슈팅이 빗맞으면서 그대로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우리! 끝까지 몸을 날리면서 공을 차지합니다. 오르마 슈팅! 자, 김나래가 먼 곳에서 슈팅을 날려봤고요. 유지원이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인천 현대제철이 보은상무를 시종일관 압도한 끝에 스코어 4대0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최유정 선수가 전반전에만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요. 그 이후에 임선주 선수의 헤딩 쐐기골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압도적인 경기 끝에 인천 현대제철이 4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WK리그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